기자의 비밀.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모나리자는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남긴 작품으로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수세기 동안 잊혀지지 않는 명화다. 그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 그림 속 실제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피렌체의 대부호인 프란체스코 델지오콘드의 아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녀의 이름은 리자이며 모나란 이탈리아에서 남의 부인에게 붙이는 경칭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이름인 라 지오콘다는 이탈리어로 지오콘다의 부인이라는 의미다. 다빈치는 이 작품을 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여생을 보내는 중에 사망했다. 이 작품은 자연스레 프랑스에 남겨졌고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빈치는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부유층의 귀부인에게서 나타나는 여유로운 특유의 분위기와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즐겁고 편안한 작업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매번 악사나 광대를 불러왔다는 일화가 있다. 그 노력 덕분에 다빈치는 그녀가 불멸의 미소를 짓는 한순간을 포착해 화폭에 옮기는 데 성공했다.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모나리자가 짓는 신비로운 미소는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녀의 미소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는다고 하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 이 초상화를 두 번 세 번 보더라도 감상하는 시간대나 심리 상태에 따라 또 다른 인상을 받는다고 해서 더더욱 유명하다. 그녀의 미소는 때로는 따스하고 정감이 넘치지만 때로는 슬퍼 보인다. 인생의 모든 감정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녀의 미소를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 작품 속의 빛의 변화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인상을 주며 특히 그녀의 얼굴 부분에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는 마치 신비로움을 증폭시키는 베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녀의 부드럽게 흰 눈초리와 살짝 끌어올린 입꼬리로 웃는 듯 많은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다. 우아하고 정숙하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녀의 모호한 미소, 일명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부르는 이 표정 덕분에 작품 전반에 흐르는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더욱 짙어진다. 그 후로 그녀는 여러 세기에 걸쳐 문화예술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계속 받아왔다. 이 작품의 다른 특징 하나는 황금 비율의 향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곳곳에 1대 1.618의 비율이 적용되어 있다. 황금 비율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라 자연에 이미 존재해 있는 우주적 법칙으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황금 비율에서 시각적인 편안함과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이 작품 속 모델의 코와 턱, 코와 이마를 포함한 얼굴 각 부분에 머리와 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그녀의 옷과 밝고 부드럽게 빛나는 피부가 만들어낸 명암에 대비해서 다빈치의 실력이 이미 빛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얼굴에서 가슴, 손으로 이어지는 피부 질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정밀하다. 오죽하면 이 작품을 실제로 분석한 전문가들도 붓자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된 그녀의 피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문 연구진들이 디지털 복원을 통해 500여 년 전 완성된 당시의 상태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그림 속 의복 표현을 살펴보면 더더욱 감탄스럽다. 모델의 옷도 그림이라고 하기엔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놀랍기 그지없다. 언뜻 우아하고 고상한 인상을 주는 어두운 색상의 단순한 드레스 같지만 자세히 보면 빛을 이용해서 미세한 주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잡아낸 그의 표현 기술은 결정에 올랐다. 연구가들이 현대과학 기술을 이용해 이 작품의 기술적 비밀을 분석하려 했으나 결과는 초라했다. 그의 붓놀림이나 너무 섬세해서 엑스레이나 현미경으로도 붓자국을 잡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프랑스와 일세가 있는 파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왕은 그에게 최고의 왕립화가, 건축가, 기술자라는 칭호와 함께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모나리자를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었다. 다빈치는 파리에서 노년의 대부분을 보내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수정했다. 1519년 67세 나이로 파리 근교 왕보아즈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